안녕하세요. MBC PD수첩 팀입니다. 예, 학폭 관련해서 제보 좀 하고 싶어서요. 사람을 개패듯이 팹니다. 방망이로 때려요. 공을 치라고 만든 도구잖아요. 저는 여기 치아가 날아간 적 있어요. 치아 여기 어금 쪽이 두 개가 날아갔어요. 어금니 쪽이 두 개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누구한테도 맞은지 못들 정도로 참 부끄러운 생각인데 여기 다리를 벌려서 이제 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자주 당했었고 이유 없이 당했던 끔찍한 폭력. 그들은 왜 말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 운동부 사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아야 말이 된다. 맞아야 잘한다. 제가 이 형 때문에 운동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지금 버젓이 프로에서 잘 뛰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게 진정한 승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용서가 안 돼. 의혹을 부인한 지 사흘 만에 사실을 인정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입니다. 숨죽였던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배구 선수죠.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폭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구, 야구, 축구, 농구 등 여러 종목의 스타 선수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서정문 PD,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후 폭력 사실을 인정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혹을 부인합니다. 또 공소시효를 지난 경우도 많아 법적인 판단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상대가 돈과 명예를 가진 스타 선수라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학폭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모한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요. 제가 일단 기억나는 사실들을 얘기했어요. 증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만 올리면 관심 끄는 글이나 아니면 허위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실명하고 이제 사진을 올려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그는 자신의 실제 이름과 고등학교 운동부 시절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이른바 인증을 했습니다. 여기 체육관이고 여기 창모 씨는 스포츠 스타를 다수 배출한 야구 명문고의 선수 출신입니다. 그는 왼손 투수였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니까 예, 3, 4년 된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진짜 오랜만이네요.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기 예, 이게 야구부 그 화이팅 소리입니다. 이제 운동할 때 예, 운동할 때 이런 걸 지르면서 해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한 창모 씨. 그 후 13년 동안 야구만 보고 살아온 그에게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방망이로 때려요. 이게 야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인데 공을 치라고 만든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을 개패듯이 팹니다. 다른 애들 대가리 박기 시키다가 이렇게 세놓고선 제가 일어나려니까 넌 일어나지 말라고 발로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는 당시 자신을 폭행했던 가해자를 지목했습니다. 여기 김대현 있네요. 야, 이영환 여기 있고. 같은 투수조의 1년 선배였던 이영하 그리고 김대현 선수. 이영하 선수는 이제는 뭐 명실공히 리그를 이제 대표하는 우완 투수입니다. 예, 25경기 모두 선발 14승 넘게 그만한 공 2017년 프로에 데뷔해 차세대 에이스 투수로 불리는 이영하 선수. 그는 두산 베어스 소속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마인드로 좀 지금처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이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한 2019년
그는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판단하기 좀 어려움이 있죠. 도쿄 피치에 끌려나옵니다. 스윙 삼진. 프로야구에서 LG가 20살 신예 김대현 투수의 호투를 앞세워 롯데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7월 3경기에서 괴력투구로 알려진 김대현 선수는 현재 LG 구단 소속입니다. 보였던 LG 김대현은 8월의 첫날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항상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경기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가해 행위는 다양했다고 합니다. 전기파리채 손으느라고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야구 선수인데 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심지어 이 전기 흐르는 것에 느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감전돼서 아오 하니까 아주 기쁜 듯이 웃더라고요. 둘이 같이 갔다는 거죠? 예. 장난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당시 같은 고등학교 야구 부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가혹 행위를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운동하려면 앉잖아요. 이게 앉아서 이게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 운동을 하면은 이게 팔 들었다 놨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이 손이 묶여있던 거죠. 못 움직이게. 손목이랑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그죠, 그죠. 또 손목 다 하고 있구나. 그것도 이것도 맞구나. 오늘 맞구나.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창모 씨는 그날 두 손이 묶인 채 폭행을 당했다고 기억합니다. 그 둘 말고는 운동 시간에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수 중에. 우리가 만난 선수 중에는 이영하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이영하가 항상 야구공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맘에 안 들면 집에 던지고. 어디? 뭐 주로 맞아요. 팔에 맞아가지고. 이영하 선수는 15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창모 씨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폭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뭐라 얘기할지 모르겠지. 하여튼 더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거는 이영하가 저를 부르면 무조건 이걸로 대답을 해야 됐습니다. 젖꼭지라고. 젖꼭지 아니면 앙 젖꼭지 이거 앙 젖꼭지 무시 아 맞아 바리에이션이 많아요 아주 그냥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진짜 심한 모욕감을 느꼈지만 맞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선수는 더 있었습니다 뭐 이상한 걸 시켜요 전체적으로 짱구 그 노래 있잖아요. 뭐, 천방지축 머리든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유두를 만지게 하고. 스스로요? 네.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면 때리니까. 김대현 선수는 전신 마사지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보통 2시간, 때로는 밤새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마사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밤새예요, 밤새. 다음날 보면 눈이 이상해요. 마약한 사람같이 눈. 잠을 못 자고 마사지 하느라고. 와, 진짜 죽겠다. 죽어버리고 싶다. 막 이런 말이에요. 두 선수의 공공연한 폭력에도 동료들은 문제 삼지 못했다고 합니다. 최고였죠. 지금 전국에서도 맨날 최고라고 최고라고 소리 들었는데 내노라는 선수들이었으니까 전국에서 국가대표도 가고 그랬으니까 권력은 최고였죠. 감독 혼자도 말하면 어차피 돌아오는 거 똑같아요. 알겠다 하던가 아니면 참아라 2015년 황금사자기 우승을 거머쥐었을 당시 승리의 주역이 이영하 김대현 선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내에서 왕처럼 모셔지는 거죠 코치들도 건들 수가 없었고 그 선수들이 게임을 깽판 치면 선배들은 진학 문제에도 관련이 있으니까 게임을 일단 이겨야 되니까 야구를 잘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016년 KBO 신인선수 선발 당시 1차 지명을 받은 두 선수는 거액의 계약금을 받고 프로야구로 진출했습니다. 피해자였던 창모 씨에게 남은 건 치유받지 못한 트라우마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사람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그냥 좀 편의점에 가면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건 사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말을 못 걸겠더라고요. 사람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금만 넘기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거 당하고 보니까 저도 당시에는 걔네들이 괴롭힐 땐 이것만 넘기면 버틸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평생 남아요. 한 야구 명문고의 겨울 전지훈련에서 심한 폭력과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KBS의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5년 당시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아, 김대현의 폭행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현이 부모가 전화가 와서 자기 아들이 좀 유망주니까 좀 살려달라, 좀 도와달라, 묻어달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가 주의시키겠다, 죄송하다, 그렇게 해서 그 이 사건이 넘어간 겁니다. 그게 아들 창모 씨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후회가 많습니다. 아이가 부러웠어. 제가 그걸 막았다는 것 같은데. 그때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고통받았다는 거 알고 나서 자식한테 죄인이 되고 말을 못하겠더라. 폭로 이후 김대현 선수는 폭행과 마사지 강요, 학폭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모두 부정했습니다. 김대현 선수의 법률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대현 선수에게 연락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돌리고 있고 도와달라고. 전화를 돌리고? 네. 기사들한테 안 했다 했잖아요. 네. 기사도 그렇게 났고. 네. 저한테 때린 건 맞다. 근데 그냥 잘못하지 않았냐. 그럼 때린 건 맞는 거잖아요. 때린 건 지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그러고 있고 기사들한테는 안 했다고 했고. 그럼 거짓말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창모 씨의 폭로 이후 야구부 동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때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전한 동료도 있었습니다. 이영아 선수의 학폭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 구단인 두산 측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이 양측의 의견이 그쪽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조창모 씨하고 우리 해당 선수하고는 의견이 상충돼요. 일단 안 했다고 그러니까 조사는 했지만 결론이 안 나왔다. 인정과 사과를 받았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창모 씨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들려오는 소식 들어보면 뭐 17승을 챙겼다, 뭐 유망주다, 영구 결번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세상이 참 불합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얘기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제 평생 가슴속에 남아요. 창모 씨는 7년 만에 학교폭력을 폭로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일 뻔했는데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친구들과 목격자들이 나서면서 창모 씨의 증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두 선수는 이들의 목소리에 충실히 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한 스타 선수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해외로 진출해 대한민국 축구를 알리고 월드컵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선수인데요. 그 선수에게 학창시절 성폭력을 당했다는 믿기 힘든 폭로였습니다. 뒤쪽으로 짧게 밀었고 기성용의 오른쪽! 수준이 다른 경기력과 강한 책임감으로 대표팀을 이끌었던 캡틴. 국민들에게 사랑받던 스타 플레이어 기성용 선수가 지난 2월 27일 분노에 가득 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뭔가 있으면 제가 왜 지금 굳이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후배 선수들한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축구스타 기성용 선수에게 과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공개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6학년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초등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전혀 상상이 되지 않고 저는 기성용 선수를 끝까지 믿을 것이고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 기성용 선수의 성폭행 가해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는 피해를 주장하는 C와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이제 가해자가 두 명이잖아요. 기성용 선수하고 이제 B라는 가해자가 또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기가 강요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뭐 A와 B의 성기에 뭐 모양까지 기억을 하려고 구강성교를 할 때의 그 느낌까지 아주 비참한 참담한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가해자론 기성용 선수 그리고 현재 대학 외래 교수이자 당시 함께 축구를 했던 B가 지목됐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B 그리고 C, D 모두 같은 초등학교 축구부였습니다. 2000년 당시 기성용 선수와 B는 축구를 가장 잘하는 선수로 손꼽혔습니다. B는 주로 B를 담당을 했는데 주로 C가 기성용 선수를 담당을 하고 어쨌든 두 선수가 가장 강한 두 6학년 중에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그런 행동을 말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성폭력이 일어난 것은 축구부 합숙소라고 주장합니다. 기성용 선수는 반박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연락 와서 그게 말이 되냐. 당시 4학년이었다는 후배 선수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역시 합숙소에서 성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같은 인적을 당사자예요. 같은 방에서 자꾸 같은 생활했어요. 당연히 그것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그런 일 없었다. 오히려 C와 D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중학교 축구부에서 폭력을 저질렀고 결국 강제 전학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가해를 해서 뭐 지원해라 와 이렇게 있잖아요. 막 데리고 와서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모여있는 집합시켜놓은 그 장소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 이러니까 그걸 눈으로 봤고 네네. 지금 그것도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C와 D의 가해 사실이 드러나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의 성폭력 피해 주장도 그 진위가 의심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줄곧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D가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2004년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는 언론에도 막 나올 정도로 이제 처벌을 받았었는데 그게 저희는 사과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몰랐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2004년도 때 정말 저희가 가해했던 그 미안한 마음도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자신들이 성폭력 피해자란 주장 역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재용, 이다영 사건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저희도 가해자였지만은 저희도 피해를 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도 20년 원한이라 해야 되나? 용기를 한번 내고 싶었어요. 기성용 선수와 B가 한 학년 아래인 자신과 C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건 2000년 1월경부터라고 주장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스포츠 뉴스가 끝나면은 이제 거의 불을 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줄줄이 자거든요. 그 장소에서만 매번 일어났어요. 여기 이제 머리맡에 이제 사물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자고 그다음에 발 밑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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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합숙소. 지금은 사라진 해당 숙소의 과거 항공 사진을 찾아 확인한 결과 구조가 일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6학년이 왼쪽 방에서 잤고 4학년이 오른쪽 방에서 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가 거짓말할 것 같았으면 몰래 당했다 하지. 저희는 항상 그 같은 장소, 항상 그 위치에서. C는 주로 기성용 선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하게 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특정 횟수를 그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뭐 한두 번 불려가고 그래 그랬던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방 자체가 뭐 2인 1실 이런 방이 아니라 단체로 이렇게 자는 방이었어요. 두 방이 있었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데서밖에 한 적이 없어요. 뭐 따로 어디로 뭐 누르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20년 전의 일이지만 C와 D는 자신들이 어디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누워서 했어요. 예, 항상 누워있으셨고 B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이제 그 사이에 앉아서 이렇게 자주 당했었고 A 씨한테 이제 한번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그 골반에 앉아 있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었죠. 2000년 1월 B가 유사 성행위를 면제해 준 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엄청 울고 하니까 이제 B 씨가 와가지고 오늘 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이제 A 씨랑 C 씨가 옆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그냥 바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잤죠 그냥. 네, 이렇게 울면서 빠져나간 게 저는 그때 솔직히 억울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친구만 빠져나가니까 그게 되게 어린 나이에도 억울했던 감정이 남아있던 거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성폭력은 최소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하기 싫어도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막 뭐 맞았다, 뭐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두라고 할까 봐 그러면 또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떠한 이유면 저는 그때 정말 축구 선수가 되고 싶고 축구를 정말 하고 싶었던 지역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사과만 했으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일이니까 당연히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기성용 선수처럼 B 역시 성폭력 의혹을 부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C PD 수첩 PD 최원준인데요. 그런 일은 없었고요. 없었고. 뭐부터 이상 뭐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폭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기성용 선수랑 저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요. 단짝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이가 없고 화나고 황당하죠. 화나면 황당하죠. 기성용 선수는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사과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너네가 사과를 하고 나한테 너네가 그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면 내가 선처를 하고 만나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후배 E가 있습니다. 그가 기성용 선수의 입장을 C와 D에게 전달했다는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후배에서? 누가요? 기성용이 형?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지난날에 과오고 이거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형도 같이 축구인이고 다 이미지가 있지 않냐. 애들한테 사과를 하고 할 수 있는데 벌써 형이 지금 사과하고 인정하면 형은 다 잃고 나서 사과하는 거 아니냐. 기성용이 형이랑? 형이랑 만나서 얘기하게. 오보 기사를 형 일단 먼저 쓰고 나서 만나자고 하신다니까요. 아니 오보 기사를 어떻게 쓰고 먼저 만나냐. 폭로 첫날 이뤄진 통화였습니다. 후배 E의 말에 따르면 기성용 선수가 사과 의사를 밝힌 듯 보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그래도 그 피해자는 자기의 선배로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 그 후배를 이용해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폭로 자체가 오보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D씨가 기성용 선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틀어드리겠습니다. 홍보기사 일단 나가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건 제가 명예, 우리 홍보기사를 내면은 형님 쪽에서 이제 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혹시나 걸 수 있어. 네. 그런 거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해줘요. 네. 맞아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가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이면은 정말 떳떳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지금 바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발 고소하지 말아줘라고 합니까? D씨는 왜 오보 기사를 내겠다는 말을 했을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덮으려고 했었어요. 저 혼자 하나 바보 돼가지고 그냥 사과만 받으면 정말 끝낼라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하루 이틀 동안 어떠한 이제 액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다리던 사과 대신 그들에겐 각종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C와 D는 기성용 측의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까지 그들의 주장을 의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여론이 그냥 막 다 공격하고 이제 뭐 저 전화 받으면은 돈 바라고 했냐 뭐 했냐.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단 그냥 막 저희부터 이제 전화 오고 뭐 이제 기자분들한테도 뭐 이렇게 연락 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을 말하고 했는데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냥. 기성용 선수 측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피해를 입으셨으면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정말 2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발표를 확실한 적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밝히시면 됩니다. 법적 책임은 묻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빨리 공개라는 것이고요. 잘못에 대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를 증명할 증거가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기성용 선수한테 똑같이 당했다. 그래서 축구를 그만뒀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유추해 봤을 때 분명히 증거를 저희가 공개하게 될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진술을 번복하라든가 이런 식의 압력이 들어갈 걸로 저희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법정으로 깔끔하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죠. 21년 만에 시작된 진실 게임. 피해를 주장한 이들이 폭로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 스포츠계 이게 뭐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20년을 넘게 축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터져 나왔을 때 확실하게 뿌리를 뽑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럼 사실을 당해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나 그동안 공사장에서 일하고 뭐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다 놓을 수 있어요. 이제는 예, 겁나지 않아요. 다 놓을 수 있어요. 이것만 지 만약에 제가 거짓이라면 다 놓는다고.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 가해 의혹, 벌써 3주째 공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일주일 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변호인이 추가 제보가 있다고 밝혔는데 제보 내용이 확인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와 B 씨의 가해를 목격했다는 또 다른 제보자들이 나온 건데요. 저희 PD첩은 이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언론이 아닌 법정에서 공개되길 바라는 뜻을 존중해 이번 방송에는 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폭력을 당했던 그때 만약 학교에 사실을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PD수첩은 실제 고발에 나섰던 학생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동영상 속 남학생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중학교 야구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친구가 이게 SNS 보고 그 춤을 따라 추라고 싫다고 했더니 이제 안 추면 너 학교 가서 맞고 너 추게 될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쳐. 그렇게 해서 강제로 추게 됐고 이제 그걸 또 학교 가서 또 치다가 또 맞고. 정호 씨가 야구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공을 치면은 이렇게 공이 멀리 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속이 뻥 뚫린다고 해야 되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실력이 늘고 노력하는 만큼 이제 성과가 또 보이다 보니까.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합숙소 생활도 견딜만 했습니다. 다만 체격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운동을 키로만 많이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평균을 깨기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한번 깨보려고 했는데.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2월 21일. 또래였던 야구부 동료가 그를 방망이로 폭행했습니다. 폭행과 괴롭힘은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를 이렇게 뽑아서 그 물을 묻히고 밥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머리에 물을 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밥을 못 먹게끔 한 번은 이제 제가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친구들이 제 몸에 오줌을 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웃고. 처음으로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은 그날 이후 야구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데일러 안 왔으면 죽었을 거라고.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이제 아빠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이제 아빠가 식탁에서 그때 생각만 해도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당시 그가 겪은 학교 폭력을 기록한 일지입니다. 학교와 식당, 합숙소에서 폭력이 벌어졌고 특히 전지훈련 기간 동안 거의 매일 폭행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한 명에게, 때로는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요 가해자는 6명, 그들 중에는 야구부 회장 아들과 총무 아들,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감독 해임을 요구하자 다른 선수 부모의 협박성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의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폭행 피해자인 정우 씨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학교폭력위원회까지도 열렸습니다. 야구부 후배 선수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성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성적으로요. 성추행범이라고요, 지금요. 지금 정확히 똥인지 뭔지 정확히 어머니 지금 정확히 판단하세요. 당시 같은 야구부 선수이자 정호 씨의 후배였던 최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과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나무 학생은 오히려 더 괴롭혔던 그 형들 막 그 형을 때리고 괴롭혔던 학생들인데 걔네 둘은 덩치가 그때 되게 컸었어요. 애초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가 때리는 사람이 네,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 강제추행을 당해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후배에 비해 정호 씨는 힘도 덩치도 작았습니다. 오히려 후배에게 괴롭힘까지 당했다는 것입니다. 학폭위 결과 학교 폭력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호 씨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역시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데다 고소한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제 솔직한 마음은 정말 걔네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말도 안 되는 걸 공격을 하려고 하는구나. 얘가 진짜 가해를 한 게 아닌데 이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야구부 내에서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걸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한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고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지? 너무 잔인하잖아요. 정호 씨를 폭행한 가해 학생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있어서요. 그 당시에 강제추행으로 갑자기 그건 우리가 뭐 했니, 뭐 시켰니, 뭐 사주했니 그런 일 전혀 없고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할 일이 없어요. 그쪽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수소문 끝에 당시 야구부 학부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성추행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그 당시에 학교에서 뭐 회의를 하고 나 먼저 뭐 성추행을 했다 막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이제 몰고 간 거죠. 그런 쪽으로. 분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맞고서 하기 위해서. 회장님이나 뭐 누가 누구누구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데 회장님이라는 게 그 당시 그 학생 아버님의 회장님? 아, 네네네 맞아요. 걔도 그 폭행 사건에 가담돼 있을 거예요. 가해자 측 부모까지 포함된 대책회의에서 정호 씨를 성추행 가해자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대로 얘기하고 편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애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그런 그때 그 당시에는 운동을 했었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말을 못했어요. 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오히려 피해자를 음해했던 가해자 측을 정호 씨 가족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애를 갖다가
하지도 않은 죄를 갖다 강제추행범으로 만든다는 게 나는 그건 용서를 못하겠어요. 학교도 그렇고 거기에 가담했던 가해자들 그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그 역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같이 그 애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들 다 같은 공범들이. 야구할 때마다 눈이 빛났던 아들은 결국 그해 야구를 포기했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실력을 올라간 것 같지만 피해자를 밟고 올라간 성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피해자를 밟고 올라간 성공은 결국은 다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없이는 어떤 누구도 용서가 안 된다. 학교 운동부부터 프로스포츠까지 성적을 내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용인됐습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등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였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폭력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거듭 말씀드리면 10년 후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그 피해자의 목소리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승자 독식에 있는 체육계의 문화가 바뀌어서 다시는 이런 학교폭력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최근 답변을 보면 운동부 폭력을 대하는 체육계의 인식 수준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스포츠계 폭력에 무감한 태도입니다. 스포츠계 전현직 지도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없어져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또 때로는 이렇게 낮은 짓을 해. 또. 근데 이렇게 막 다루세요.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막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말려고도 다 잘내고 잘했는데. 그건 내가 좀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데.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모든 체육계가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상 스포츠계 폭력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도록 꿈을 빼앗긴 피해자들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사람에게 아 이런 행위를 하면은 내가 평생을 죄를 짓고 부담스러워지고 뭐 자기가 아무리 나중에 잘 되더라도 큰 흠이 되구나 하는 걸 느끼는 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뛰고 달리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운동장에 또다시 폭력이 대물림되는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승자만을 위한 스포츠는 없습니다.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진 폭력은 그 수위가 강력 범죄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운동부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엔 가족에게조차 그 피해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사 용기 내 폭로를 해도 더 큰 보복이 뒤따랐을 뿐입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운동부 어디에선가는 폭력이 대물림되고 있을 겁니다. 그땐 때리는 게 당연했다. 기강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다. 저희가 만난 체육계 지도자들 중에는 이번 학수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며 넘어가기에 피해자의 고통은 절박합니다. 철인 3종 경기 최숙현 선수가 죽음으로 폭력을 고발한 게 겨우 작년의 일입니다. 폭력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는 이들의 고백과 증언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